네, 이것으로 네, 우리 원내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의 도중에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놓고 정말 그동안 검찰이 무도하고 부당하게 수사를 진행해왔고 오늘 그 청구의 요지를 보면 전혀 새로울 것도 없는 이미 자기들이 기정사실화하고 깨맞추려고 했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로지 야당 대표를 정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것 그 목적에 충실한 정권의 하순으로 밖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이 검찰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와 상의를 해서 향후 당 차원에서 그리고 또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조속히 저희가 좀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전에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원내 제1당의 당대표로서 도주의 우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그동안 성실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소명해왔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영장 청구하는 대한민국 검찰은 스스로 자신들의 이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자인하고 있는 과정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민의 심판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향후 우리 의원들 또 당원들과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상식의 입장에서 경결하게 싸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